안녕하십니까? 하나둑이구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걸음 및 만남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많은 추석 명절 되시길 기도합니다. 9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가 9월 20일부터 이틀간 거짓 행복과 참된 행복의 현장을 주제로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9월 21일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가을 학기 중직자 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다음 주 일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개강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10월 31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9월 24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9월 18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캄보디아 단기사역이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이현숙 장로의 3명 참석 중에 있습니다. 필리핀 레이테 사마르섬 단기선교가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현지 제자 확립과 전도운동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최영배 장로의 6명 참석합니다. 제52차 대구노회 전도 캠프가 9월 30일부터 이틀간 마가다락방 교회를 베이스로 진행됩니다. 전도 캠프 참여를 원하는 모든 성도 및 렘넌트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박래미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2기 하나 1차 합숙 훈련이 장성도 목사를 강사로 10월 2일 오후 6시부터 10월 4일 오전 7시까지 엘리시아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박래미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0일부터 21일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 및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9월 18일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추석 명절 관계로 오전 예배가 없으며 저녁 예배만 진행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후 2시 30분부터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 1회 있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9월 16일 권찰회는 추석 명절 관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봉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대곡1구역 윤경용 집사 모친 이민숙 권사 시모, 이대교구 월성1구역 성미용 권사 시모, 4대교구 서구 2구역 강만동 집사 배우자 되시는 심숙이 권사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